봄에 어울리는 꽃상자 만들 거예요. 색종이를 접어 잘라줄 겁니다. 같은 크기로 색종이 5장을 만들어 줍니다. 삼각 접기를 해 주고, 다시 반을 접고 펴준 후, 가운데 선에 맞춰 올려 접어 주세요. 양쪽 옆으로 반을 접고 펼쳐 눌러 접어 줍니다. 위에 부분 내려 접어 준 후, 반 접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4장을 더 만들어주세요. 풀로 붙여줍니다. 나머지도 풀로 붙여준 후 꽃잎 5개를 이어 붙여줄 거예요. 첫 번째 꽃잎과 다섯 번째 꽃잎을 붙여줍니다. 꽃잎 모양이 되도록 만져주세요. 도안을 오려줍니다. 더하기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준 후 선에 맞춰 도안을 접어주세요. 양면 테이프를 붙인 곳에 칼로 더하기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상자를 조립해 만들어 주세요. 선에 맞춰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접은 부분을 모아서 뚜껑을 덮어주고 양면 테이프 겉면을 떼어내주고 연필로 구멍을 내주세요. 꽃을 꽂아주면 완성이에요.